네, 감사합니다. 블랙리스트 1호 서기호입니다. 저는 이미 2012년 법원에서 블랙리스트를 찍혀서 앞으로 이미 찍힌 몸이기 때문에 법원이 불편해할 만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를 조만간에 한 달 이내에 만들 예정인데요. 날씨 추워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예. 아, 이제 입이 좀 풀렸습니다. 아, 여러분, 수요일 날 제가 나스베이다 녹화에서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어제 밤에 업로드 됐어요. 보셨습니까? 거기 보셨듯이 정말 황당한 판결이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모 공모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함부로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공범됩니다. 공범! 공범으로 잡혀갑니다. 김경수 지사는 워낙 경청을 잘하시는 경청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이다 보니까 드루킹 일당 있는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하느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더니 그게 공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2016년 9월 선풀운동 제안에 따라서 선풀운동을 하겠다고 만든 조직이라고 하길래 아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믿고 고개를 끄덕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김경수 지사 모르게 킹크랩이라는 댓글 기계를 만들어서 댓글 조작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말을 했다라고 자기들끼리 대여섯 명이서 입을 맞춰가지고 진술을 입을 맞춰서 허위로 진술을 했더니 성창호 판사는 그 진술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제가 4년간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총선이 다가오고 대선이 다가오고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인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조직이 바로 드루킹 일당인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성창호 판사는 믿어버렸던 겁니다. 왜냐? 믿고 싶었으니까요. 김경수 지사를 유죄로 판결 선고하려고 드루킹 일당의 말을 믿고 싶었고 그냥 허술한 드루킹 일당들의 짜맞추기 진술에 대해서 허술하고 거짓말로 드러난 부분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실하다라고 믿어버린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성창호 판사가 왜 이렇게 판결을 했겠습니까? 바로 양승태 퀴즈 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양승태 퀴즈라고 성창호 판사를 규정했을 때 김경수 지사님이 법정 구속되는 순간 양승태와 특수관계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특히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법원장 비서했다는 것만 가지고 양승태 퀴즈라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양승태 퀴즈라고 주장할 때는 대법원장 비서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창호 판사가 그 뒤에 보여준 여러 가지 행보 그리고 선고했던 판결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성창호 판사는 대법원장 비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2016년도 영장
담당 판사 때 정은호 게이트 영장 범죄 사실을 외부로 유출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 남재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가담 혐의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 성창호 판사입니다. 바로 그러한 행복, 판결의 성향을 가지고 성창호 판사를 양승태 기자라고 했던 것인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우려하신 바대로 참문호 판사가 항소심의 재판장이 됐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정청래 TV에서 정청래 의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참문호 판사가 항소심 재판장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 참문호 판사도 양승태 퀴즈이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뉴스1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참문호 판사가 2007년 8년도에 양승태 대법관의 밑에서 일했던 전속재판연구관, 2년간 전속재판연구관으로 근무를 했다는 게 언론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전속재판연구관을 법원의 판사들은 농담 삼아서 뭐라고 부르냐면 산호비라고 부릅니다. 산호비. 산호비란 말 들어보셨어요? 조선시대나 있었던 산호비란 말을 왜 판사들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느냐. 그만큼 대법원 전속재판연구관들은 그 대법관에게 종속돼서 2년간 또는 1년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호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판사들끼리 쓰는 은어, 일종의 은어인데 판사 세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많이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만큼 이 업무 노동 강도가 높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배워서 나중에 고등부장이 되고 본인 스스로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출세 코스이기 때문에 대법원 전속재판연구관들은 산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승태 대법관한테 산호비로 2년간 근무하면서 엉뚱한 것만 배워요. 그래서 자, 참문호 판사가 그러면은 2년간 양승태 밑에서 산호비로 전속 재판연구관을 했는데 그것만 했으면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그 뒤로 참문호 판사도 성창호 판사처럼 엘리트 법관 출세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원행정처에 2015년도에 사법등기국장을 맡으면서 차승환 판사 아시죠? 이탄희 판사처럼 개념 있는 양심 판사죠. 이 차승환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글을 막 올리고 하니까 사촌 형인 창문호 판사가 좀 자제를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 차승환 판사님이 자제하라고 한다고 자제하실 분입니까? 끄떡없이 계속 하고 싶은 말을 소신 있게 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설득이 안 되더라라고 참문호 판사가 보고를 올렸는데 그 뒤에 참문호 판사가 항소심을 맡아가지고 고등부장이 돼서 아주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죠? 참문호 판사가 우병우를 석방시켜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 양승태 퀴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문호 판사는 양승태 퀴즈로서 성창호 판사처럼
똑같이 1심 판결처럼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닙니까? 항소심 결과가 뻔히 내다보이는데 장문호 판사가 항소심을 그대로 맡으면 됩니까? 그렇다면 장문호 부장판사는 당장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회피 신청이라는 것은 판사직은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가 맡은 그 재판만 안 맡겠다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건데 그게 바로 회피 신청입니다. 좀 어렵죠? 회피 신청이라는 표현이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사퇴하라! 그러시면 됩니다. 자, 장문호 판사는 지금 판사직을 사퇴하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적어도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 자리는 사퇴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구 한번 외치죠. 저는 회피하라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사퇴하라고, 사퇴하라 이렇게 하세요. 회피하라는 표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사퇴하라고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으로 판사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차문호 판사는 그 다음엔 차문호 판사는 양승태 퀴즈다. 차문호 판사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은 조금 안심이 됩니다. 우리가 1심에서 너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믿고 그냥 맡겼더니 1심 판결이 엉뚱하게 나왔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퀴즈인 것을 저도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항소심부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이 시사타파 TV를 통해서 이 촛불문화제를 보시는 분들이 다 눈을 부릅뜨고 참으로 판사가 회피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다음에 재판장 맡으신 분이 제대로 재판하는지 안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은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리고 시사타파 TV를 통해서 보시는 많은 분들이 김경수 지사의 시민 변호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시민 변호사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반드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